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이달 27일부터 대구 공연을 시작하는데요. 티켓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공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대구가 우리나라의 신흥 뮤지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 1억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뮤지컬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. 브로드웨이 초연 25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팀이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공연을 하는 건 대구가 유일합니다. 지난해 11월 26일 티켓 예매가 시작됐는데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매진되면서 당초 3월 16일까지 하기로 한 공연을 4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오리지널 팀이라는 흥행 요소와 대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작용해 부산 경남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리지널 공연이 언제 다시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죠, 지금. 그리고 이 티켓 판매 중에 약 50%가 대구 지역 외에 뭐 경북, 경남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뮤지컬 명성 황후와 사운드 오브 뮤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연됐는데도 둘 다 흥행에 성공했고 이번에 오페라의 유령이 티켓 판매 호조로 연장 공연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도 투어 공연을 장기 공연한다는 건 좀 어느 면에서 도전이고 대구가 서울 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뮤지컬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티켓 판매 여부에 따라 3차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어 그 성사 여부에 국내 뮤지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